3월 17일 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이 아닌 문선영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일요일에 개최가 됐고 수상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헐리우드 네. 입장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반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뭐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까지 모두 7개인가요? 이렇게 상을 휩쓸었는데 이게 아시안계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이번 결과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례적이라고 보면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아카데미 시상식 자체가 이제 백인들의 문화로 네.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물론 아시안계 영화인들이 헐리우드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전에도 악미 감독, 이안 감독이 그 아우장령이라든지 브록백 마운틴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요. 네, 그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아하. 물론 아우장령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부문상에서 그 당시에 최고 외국어 부문 작품상을 받았었고 네. 브록백 마운틴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백인들 중심의 그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었고 이안 감독의 브록백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요. 와이드와시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썼던 그 오명을 정말 떨칠 수 없었던 작품이었다고 본다면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래에 에이션 컬처의 헐리우드에 진입 이런 현상들이 뭐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작년 2022년 코다를 빼고는 이미 3년 연속 4년 동안에 3년 연속 이렇게 연타를 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은 이 안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변화가 된 그 원인이나 또는 변화를 일으킨 어떤 한 지점이 있을 듯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기존의 뭐 전쟁이라든지 네. 역사 서사 속에서 휴머니즘 등이 강세를 보였던 아카데미가 네. 이번에는 이제 소소한 가족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경향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 같은 영화에도 그 서구인들의 눈에는 충분히 가족의 서사가 담겨 있는 영화였고요. 네. 미나리야말로 가족 이야기의 정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작년에 작품상을 받은 코다 그 영화 역시 사실은 이제 뭐 그 아시안계 영화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이야기였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핵심은 가족 이야기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멀티버스라는 사이언스 픽션적인 어떤 요소를 끌어다가 결국은 이민 가족의 1세대와 2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성적인 어떤 지향, 다른 지향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4년 연속 가족이 주제로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헐리우드식 친근하게 느끼는 것들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증한다고 역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두 번째는 어찌됐던 그 타문화,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아예 한국어로 만들어졌던 기생충이 정말 획기적이었고요. 미나리 같은 작품도 한국의 이민 세대들 그리고 이번 작품 감독 주연상을 휩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차이니스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인종 갈등을 다뤘던 뭐 1996년에 크래쉬 작품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2022년에 작품상을 받았던 그린북 같은 영화들은 그 역시도 결국에는 백인의 시선 그리고 서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종차별이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이라고 본다면 이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 그리고 올해 작품상을 받은 이제 화제의 작품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백인이나 서구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무척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카데미에 아시안계를 비롯한 유색인들의 투표인단이 많아져서이기도 하고요. 이제서야말로 다인족, 다민족 성향의 미국이라는 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은요, 그 포커스가 그 초점이 아메리칸 드림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또 아메리칸 드림까지 엮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짝. 네, 수상 소감에서 이제 미셸 여 이제 우리에게는 양자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60대에 진입을 한 배우인데요. 예. 이제 무명의 그냥 홍콩의 말레이시안 출신의 홍콩의 액션 배우로 이제 알려졌던 그 배우가 이번에 이제 대단한 그 성과를 거두게 된 건데 여성의 이제 그 위상이 높아진 거, 여성의 드림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냥 아시안적인 그런 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그 꿈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유니버셜한 주제로 이번 시상식이 좀 꾸며진 것 같아서 단지 아시안들의 뭐 어떤 두드러진 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승리만이 아닌 것으로 잘 반영이 되고 프레젠트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콴, 그 남우주연상을 받은 콴 있잖아요. 네. 예, 그, 네. 예, 그 배우가 인터뷰를 최근에 한 거 중에 오스카상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데 앞으로 내가 아시안으로서 연기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렵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마음이 아무리, 또 살짝 아팠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아무래도 연기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아무리 많은 그 영화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민족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유색인종의 이야기들이 다뤄지는 그런 컨텐츠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에서 익스포즈 될 수 있는 개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일반적으로 사실은 작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소수계 배우로서 갖는 고민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 네. 이번 올해 받은 이 뭐 에브리띵인가 이 영화도 그렇고 지난해 네. 미나리도 그렇고 사실 아시안이 주요 이 인물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린 거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내에서의 가족의 어떤 갈등들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이건 뭐 어디까지나 아메리칸들 얘기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냐 이거에 딸려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건 아메리칸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저 지난번에 받았던 그 기생충 같은 것은 완전히 한국 영화였고 그러니까 그런 네네. 의미에서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 그 기생충의 의미가 훨씬 더 의미가 깊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 상이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은 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평가를가 이 미국인들에 의해서 더 좋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네요. 일단은 우리 최영우 앵커님께서 그 기생충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생충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념비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 같고요. 예예. 네. 이제 실제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유니버셜한 그런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층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가족. 이지만 실제로 가족이 받아들여야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태어난 배경으로 인한 어떤 그 계급 간의 차이들, 타고난 차이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문제까지 다뤘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이 두 작품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기는 하죠. 글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든지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민 가족이라는 그렇죠. 성격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풀어지지 않는 내용들, 드라마틱한 그렇죠. 요소들이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민 가족의 띵까지도 유니버설한 가족으로서 서구에서 받아들이고 헐리우드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솔직히 좀 생각하는 것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에브리띵 이 영화가 그 기생충의 이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이 소수계 여성과 그리고 아시안 이민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 아시안 이민자들의 파워가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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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는 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같은 작품은 이번에 후보로도 모르지 못해서 말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 즉 영화 전력을 보더라도 사실은 기념비적인 작품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의 기존 작품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를 자극적인 스타일로 그것을 예술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미적으로 다루는 게 박찬욱 감독의 트레이드마크였다면 이번 영화 헤어질 결심은 어떤 살인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어떤 음모와 시정의 팽팽한 긴장을 가장 애매하고도 오묘하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헐리우드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어떤 가족이라는 띠미라든지 타문화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거리가 멀죠. 네, 오히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는 정통 헐리우드다운 헐리우드만한 그만큼의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정통적인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히치콕 감독의 그 어떤 스타일을 많이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히치콕 맞아요. 감독의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심리극이라든지 추리극을 담고 있는 게 이제 헤어질 맞아요. 결심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아름다운 영화이지만 헐리우드의 변화하는 트렌드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도에 그 주제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네, 이미 네. 뭐 1950년대라든지 1960년대에 많이 봤던 헐리우드의 복고풍의 영화가 바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다. 따라서 작품성이나 연기, 아니면 연출 등의 이러한 점에서 뒤처져서라기보다는 타이밍이라든지 트렌드와 맞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번에 그 후보작에도 오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영화라는 것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를 읽는 것도 어떤 작품성이나 감독의 역량이 아니냐, 감독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영화가 컨템포러리 상업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꼭 시대성만을 쫓을 수는 없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시대성을 반영하지 또 못하는 영화는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회성과 시대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작품은 시대성을 주도하는 작품, 앞서가는 작품이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작품이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시대성에 딱 맞는 작품. 한 발 늦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품은 시대성을 담지 못하는 작품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헐리우드에서 계속 가족 또는 아메리칸 드림을 담은 영화가 앞으로도 대세가 될까요? 이번 한 해 동안? 글쎄요. 실제로 이제 MZ세대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MZ세대 갈등이 예. 차이가 갈등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차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사실 극과 극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현대 기술사회 발전에 의해서 그런 변화들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 베이비부머 세대 지금 현재 은퇴 세대들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반면에 그 새로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고 있는 주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제 대가 이제 그야말로 재상된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 구성의 개념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요 시기가 이 변화의 격변기에서 정말 가족이라는 주제가 정말 큰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가족을 계속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현재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요구에 의해서 많이 지금 투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한동안은 이 가족의 개념들이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새로운 결혼의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가족 구성의 양태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헤어질 결심 이 작품은 조금 때를 잘못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은 작품이니까 좋은 많이들 좀 작품인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히치콕 영화 같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정말 완전히 와닿았어요. 정말 그거 보면서 예전에 그 히치콕의 그 작품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